2017 전파 엑스포가 세상을 연결해주는 전파를 주제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전파 관련 기술과 체험 프로그램, 미래 일자리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뇌파 측정기를 머리에 차고 온 신경을 집중시켰더니 화면 속 우물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에서 나오는 전파를 분석해 사물을 움직이는 원리가 적용된 장치입니다. 전화나 어떤 사용되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해보니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전파 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진로 탐색과 취업 상담 기회까지 제공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많아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30여 개 IT 기업과 공공기관이 다가올 4차 산업 시대에 전파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전파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어떤 형태의 일자들이 생길 것이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2017 전파 엑스포는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오는 25일까지 3일간 계속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